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미용사 씨라고 하셨죠? 죄송한데 신상은 안 털어주셨어요. 신상은 좀 털지 말라고 부탁하셔서 신상은 안 털게요. 오늘 그럼 머리 먼저 상담을 좀 할게요. 네. 머리는 생머리신데 네. 약간 지금 디지털 하신 건가요? 네. 디지털 펌 하셨고 이 정도 물기 썼을 때 이 정도면 거의 끝에가 살짝 이 정도만 들어가겠네요. 네. 머리 결은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떠세요? 머리 결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럼 빗질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떡하지? 아 말렸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아 말렸을 때? 네. 아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생머리시고 네. 큐티클 자체가 지저분하지 않으시니까 말렸을 때는 더 이뻐 보이잖아요. 물기 썼을 때 중요하잖아요. 오늘 선생님은 보면 불만이 네. 뭔가요? 제 머리에? 머리 숱이 많고 좀 답답해 보여서 이렇게 밑부분을 좀 많이 치고 싶은데 원장님이 아주 찍히신 것 같아가지고 머리 날려주시는 게 그래서 꼭 그 숱 많이 치는 거 특히 칭찬이죠? 네. 일단 머리 먼저 좀 만져볼게요. 네. 아, 두상은 약간 좀 목이 아프실 수 있겠어요. 네. 목 아파요. 목 디스크 있어요. 농담이에요? 지금 머리를 보니까 뒷머리 숱은 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뒷머리가. 근데 옆머리 숱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선생님이 주로 좋아하는 느낌이 일자머리인가요? 아니면 레이어드 머리인가요? 아니면 단발? 얼마 전에 그 원장님이 인수양 머리 네네네. 하신 적 있잖아요. 네네. 약간 머리가 좀 제가 짧긴 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밑에가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아 가벼운 느낌의 그런 약간의 레이어드한 느낌. 네.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뒷머리 라인은 전체적으로 약간 층이 거의 일자머리시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투블럭 느낌으로 중간 미들 라인에서 무게감을 좀 빼고요. 그리고 사이드에서는 다 빼지 않고 그냥 층 레이어드 있죠. 어차피 이것도 커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마 부분 커버하면서 이 라인 제가 조금 앞쪽 트라이앵글 느낌 있죠? 사이드에서 트라이앵글 느낌만 좀 따가지고 레이어드 표현하면서 조금 엣지 있는 느낌에 그러면 미들 라인의 단발 스타일이라고 정도 생각하고 자르면 될까요? 혹시 앞머리 있을까요? 있나요? 네. 앞머리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앞머리가 있으셔서 앞머리는 계속 보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자르고 나니까 계속 자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의 가르마가 내추럴 가르마로 가운데 쪽으로 많이 하시겠네요? 특별히 가르마는 상관은 없어요. 특별히 네, 상관없으시고 네. 그냥 이렇게 항상 넘기고 야, 이렇게 넘기시고 네. 이거 넘어가요? 네. 네? 이거 넘어가요? 이거요? 네. 아, 이거 안 넘어가요. 아 이거 뒤에 막 아, 여기는 놔두고 네. 네 하여튼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뭐, 뒷머리가 생각보다 있네요. 네. 새치도 좀 이렇게 키우시나 봐요. 새치 많아요. 저도 새치 많이 키워요. 거의 윗라인 이머리가 네. 지금 이 정도거든요. 제 머리 숱 정도 되겠는데요. 뒷머리는 좀 좋네요. 근데 이런 머리들, 일자머리들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뭉치게 잘랐을 때 되게 둔탁해 보이는 거 아시죠? 지금 모질도 조금 두꺼운 편이시잖아요. 이런 머리들은 레이어를 잘못 내도 이렇게 퉁퉁 튀는다는 느낌? 이렇게 머리 숱 많고 머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커트할 때 섹셔닝을 좀 얇게 한다는 느낌으로 해요. 왜냐면 이렇게 뭉퉁한 느낌으로 자르면 머리가 뭐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뭉쳐 보이고 이렇게 좀 그 부분이 좀 답답해 보인다? 앞쪽이 조금 길어져도 돼요. 살짝. 네. 어차피 지금 좀 뻗치는 기장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뒷머리 느낌은 스퀘어성으로 이렇게 잡을 건데 앞쪽으로 조금 더 긴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일자 느낌이다기보다는 조금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네. 아주 미세하게. 뒷머리 먼저 자르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와, 우리 둘째보다 나이가 어리네? 어, 그 짱나 소개해드릴게. 우리 둘째는 3학년이지요. 큰애는 중학생입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 발에 다 누웠거든요. 아들요? 둘 다? 아들은 코가 비어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딸은 중학생이어서 저는 미들라인부터 이렇게 층을 낼 건데요. 지금 이 머리부터 층을 낼 건데 민라인의 느낌은 층을 안 낸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할 거예요. 핀셋으로 좀 맞을게요. 하이레이어를 좀 할 건데요. 하이레이어의 느낌에서도 약간의 디스커넥션을 거기에서 포함시킬 거예요. 하이레이어 자르고 그 다음 라인에 하이레이어 레이어를 내고 그 다음 섹션도 동일하게 낼 건데 이 부분에서는 디스커넥션을 많이 좀 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층을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지금 정도로 이렇게 자르셨으면 형태의 커트감이 사이드가 분명히 길어진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 느낌은 그대로 다시 가이드, 밑가이드 느낌으로 일직선한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의 레이어드만 좀 냈습니다. 그 윗라인에서 다시 형태를 잡을 텐데요. 이제 느낌이 지금 되게 오버해서 지금 느낌 레이어를 냈는데요. 한 번 더 라인을 많이 들어서 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짧은 머리를 가려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라인의 가이드 상관없이 라인을 다시 잡겠습니다. 윗라인의 층이 윗라인의 층을 가려주는 느낌이 커트가 되고 있긴 있죠? 지금 느낌이. 자, 동일한 기법으로 약간 디렉션 한다는 느낌으로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하이하게 들어서. 지금 1분 나시고 오신 거죠? 네. 지금 직함은 원장님인데? 아니 어디 미용실에 그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원장님? 제가 네. 원장님 동영상을 자주 봐요. 아 그래요? 근데 내 딸이 네. 옆에서 같이 보거든요. 네. 제가 원장님한테 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원장님이 엄마 머리 해주냐고. 따님이? 네. 따님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네. 딸에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볼 거니까. 사랑한다, 누구 딸, 뭐 한번 해주시죠.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미용하는 그 어머니들 대부분 있잖아요.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미용, 남자가 제가 미용을 해도 진짜 힘들거든요.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집에 들어가면. 근데 또 집에 가면 애 보고. 지금처럼 보시게 되면 옆 라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오버 디렉션을 했기 때문에 약간 라인이 길어지잖아요. 이 길이감은 느낌을 좀 잘라주겠습니다. 다시 다 라인감을. 가운데로 좀 모은다는 느낌으로 스퀘어성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버라인에서는 길이감을 0.1cm 정도 길게 한다 느낌 정도로 해서 약간의 그 길이감 끝에 떨어지는 느낌이 좀 이렇게 가볍게 떨어질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길이감이 많이는 말고요. 한 최대치가 1cm라는 생각으로 한번 커트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엇비슷해요. 엇비슷한데 지금 한 살짝 아주 한 요정도 아주 요정도 손가락 사이 아주 이 정도만 더 길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좀 뭐라고 그러죠? 뭉쳐있는 그 질감보다는 좀 이렇게 공기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머리가 저는 조금 예쁘더라고요. 좀 이따 말리고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는 화장 윗라인도 아주 조금 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건 느낌만이에요, 지금은. 근데 사이드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숱이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인트 느낌으로만 오늘 커트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다. 뒤쪽으로 모두 다 디렉션에서 스퀘어성으로 일자라는 생각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건 신상이 아니잖아. 그쪽은 조금 더 늦게까지 하지 않나요? 저는 애가 있어서? 애기 저녁시간에 맞춰서 아, 미치겠다. 아이가 있어서. 근데 그쪽은 전체적으로 미용실이 조금 더 오래까지 하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8시, 아, 그래? 9시면. 어,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네. 라인을 앞이 살짝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저는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느낌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조금 뭉쳐있는 느낌이 있네요. 살짝만 저는 중간 라인에 포인트를 한번 내볼게요. 이 부위에서 약간 트라이앵글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만 층을 라인을 한번 내볼게요, 저는. 앞머리 느낌이 지금 어차피 앞머리가 좀 있으셔서 옆머리 라인 잔머리 느낌으로 연결만 저는 할게요. 샴푸하고 직원이 불방으로 갑자기 데리고 왔죠. 2층으로 가시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옆 라인도 사이드에서만 무게감을 좀 빼보겠습니다. 유튜브 하시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요? 막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계에 맞춰봐야 되는 것 같고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제가 오늘까지 해서 한 4개월 됐나? 5개월, 4개월 됐겠나?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매일 하나같이 올렸어요. 근데 매일 같이 올리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진짜로 제가 하면서도 제가 좀 아 이렇게 뭐 제가 하면서도 한 번 더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부담감 되잖아요. 남이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제가 제일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고요. 저도 엄청 되게 좋았거든요. 아, 정말? 그 영상 보면서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뭐 이제 속라인의 무게감을 제가 다시 한번 빼볼게요. 지금 제가 중간에 미들라인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약간 레이어드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번에서 레이어를 좀 얇게 이렇게 두 번에서 나눠서 내시게 되면 이렇게 묶었을 때라든지 가운데 느낌만 이렇게 짧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다 잡고 하시지 않으셔도 뭐 부담스럽지 않다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최대한 한번 숙여볼게요. 쭉 죄송합니다. 디스크 있는데 죄송해요. 지금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숱이 많은 머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숙일 수 있으면 숙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머리가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뭉쳐서 지금은 좀 보셔도 돼요. 디스크 있으시죠. 그렇게 뭉쳐서 잘리는 느낌이 있는 머리가 좀 이런 머리들은 좀 끝 자체가 조금만 뭉쳐도 뭉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원랭스적인 느낌을 잘라도 속라인이 조금 이렇게 짧아진다는 느낌으로 자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자를 거고 그리고 윗라인에서는 조금 긴 느낌으로 제 이론이 맞다면 좀 예쁘겠죠? 끝선이? 일자머리라는 생각은 하고 자르겠지만 가볍다는 느낌으로 좀 커트를 하겠습니다. 형태감 조금씩 맞추면서 좀 무겁다 생각하는 부위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좀 층을 조금 더 내릴 때 이럴 때 부분 쪽으로 조금씩 더 형태 보면서 자르겠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는 미용사분들이 생각보다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아, 혼자 미용사나 더 많이 오고 싶어요. 좀 생각보다 연락이 거의 미용사들 많아요. 그쵸. 확실히 일반인들은 제 프로그램을 안 보나 봐. 일반인 보지 않으면 딸. 딸은 커서 뭐 하고 싶대요? 친절하거든요, 상냥하고. 조금 여행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스튜어디스를 하면 네가 좋아하는 예쁜 유니폼을 입을 수 있고 여행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현지 가면 현지 통화까지 회사에서 준다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꿈이 스튜어디스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거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스튜어디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축구선수. 아, 좋은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체력이 돈... 그렇게 좋은지 하고 싶다니까 일단은 시키는데 이번에 그게 취미반이 있고 그 양성반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주일에 네 번인가 이렇게 하는데 벌써 입이 다 지었어요. 아이고, 안쓰러워가지고. 역시 아빠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 그쵸. 근데 뭐 노래 하든 안 하든 일단 아이 남자아이 자랄 때는 좀 이렇게 에너지 분출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보면서 자르겠습니다.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그냥 1cm를 더 길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더 길는 느낌 안 들죠? 네. 그쵸? 근데 생각보다 딥라인에서 그렇게 티는 안 날 거예요. 뭐 길어졌다 이런 느낌은. 근데 좀 이런 뭉쳐 보이는 느낌은 확실히 없어요. 중간 느낌에서 저는 숱 조금만 뭉쳐보이는 느낌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조금 더 끝머리만 뭉쳐보이는 데만 좀 없앨게요. 원장님 손님 많죠? 이건 신상 타는 거 아니냐? 신상 타는데. 아, 그래요? 저는 원장님 손님 많다에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느낌. 안 혹시 미용 안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미용 하시면 손님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미용을 하든 안 하는 걸 떠나서 그냥 아는 사람이 많아요. 왠지 좀 손님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사람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참 이게 진짜 억울한 게 기술이 좋다고 해서 손님 많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기술 플러스 욕심 플러스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미용사한테 꼭 갖춰져 있는 매력. 앞머리는 그래도 연결하는 게 이쁘니까 연결은 할게요. 에센스도 마무리 좀 바를게요. 이제 머리 잠깐 설명할게요. 오늘 스타일은 오늘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층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주고 싶은 느낌은 가벼운 느낌인데 앞쪽 라인에서 레이어드한 느낌 조금 더 표현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한 올 한 올 떨어지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머리 좀 넘겼을 때 이렇게 중간 느낌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공기감? 지금 부위가? 그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움직였을 때 이 부위를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슬라이스 했었잖아요.
그 느낌 부위가 좀 움직인다 느낌, 좀 비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커트를 했고요. 그리고 앞쪽은 조금 더 긴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 보시게 되면 가장 윗머리가 한 아주 조금 오버라인에서 조금 한 1cm 안 되게 좀 길어진다 느낌으로 저는 형태를 좀 잡았고요. 속라인에서는 약간 이 블록 느낌을 좀 얇게 해서 약간 디스커넥션을 두 단 정도 낸다는 느낌으로 하이레이어 한 느낌으로 커트를 했고요. 그리고 앞머리는 원래 있는 상태에서 연결 느낌만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스타일은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내일 아침에 머리 감아보시고 아 머리 없다고 막 그걸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최대한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고요? 네.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근데 표정이 아니 카메라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해서 제가 지금 표정 관리 중인 거예요. 저 이번에 카메라 바꾼 거예요. 저 돈 썼어요. 그 네. 오늘 늦은 시간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